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백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엔 찬바람이 부니까요. 얇은 외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소방대원들 말고도 우리의 곁에는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재난 지원 활동을 벌이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지난 9일 그간 갈고 닦은 소방 기술을 경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여성 대원들이 소방호수를 어깨에 짊어지고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총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에서 빠른 속도와 강인한 체력은 필수죠. 양보 없는 팽팽한 한판 대결을 펼치는 이들은 재난 현장에서 불길을 뛰어다니며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 옆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입니다. 실제 상황 시, 뭐 화재라든가 산불 화재, 그리고 시민 구조, 그런 거 있어서 저희가 연습하고 그 기술을 이제 그 연습한 기술을 이 경연 대회에서 열심히 이제 뭐랄까요? 등수를 정하는 거죠, 이제. 누가 더 잘하나 또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간 조직으로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조하는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 봉사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약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평창군 의용 소방대원들이 소방 기술을 연마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자리인 소방 기술 경연대회가 지난 9일 평창강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에 사건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가 일찍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산악 화재라든가 산악 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지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1년 동안 소방 기술을 연마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또 구급 중에서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대한 그 갈고 닦은 기술들을 각 의용 소방대원들이 경연하는 장이고. 단체전에서는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빠른 수관 연장으로 실제 소방관들 못지않은 협력과 단합을 뽐냈는데요. 이날 대회에서 대원들은 소방호스 끌기와 개인 장비 착용 릴레이, 환자 부목 고정과 심폐소생술 등의 다채로운 종목으로 평소 갈고 닦았던 소방 기술을 10분 발휘하고 족구 경기와 각 읍면별 장기 자랑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평창군, 평창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되겠습니다. 다들 임하는 자세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국민 안전, 그리고 봉사, 그런 정신이 있기에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대원으로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금번, 금년에 있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평창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이트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치하하는 자리이고 뭐 축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올림픽 기간 대국민 참여 열기 확산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펼치는 등 화이트 프렌즈로 활동하기도 한 평창군 의용소방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똘똘 뭉친 제2의 소방관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입니다.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을 보조하는 이들은 평창군에 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소방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 오늘만큼은 진짜 소방관입니다. 해피 700 윤재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군 대관령면은 환경올림픽 레거시를 계승하기 위해 농업인들을 상대로 가을철 농업용 비닐 제거 홍보를 실시합니다. 대관령면은 농촌 환경 오염의 주범인 농업용 비닐 방치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각종 영농사업으로 면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장과 농업인 620명에게 협조문을 배부하고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관령면은 협조문을 통해 폐비닐은 마을 공동수거함에 정리하도록 하고 영농 폐기물 투기와 소각을 금지해 산불 발생률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비닐 미수거 농가 발견 시 제거를 독려하고 수차례 지적 후에도 아무 조치가 없을 시에는 내년도 농정 지원 사업 등에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관령면은 행정기관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시가지 환경 정화와 폐기물 처리 활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했고 농지에 홈액을 싣지 않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평창군은 오대산 전나무숲 쉼터에서 국립공원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한 놀이 앞마당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캠페인에서는 술은 빼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주제로 음주 관련 교육체험과 전나무숲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시행에 대한 범국민 의식을 확산해 건강하게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캠페인 행사에서는 전나무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설문조사, 건강측정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준비됐습니다. 평창군이 농가소득 향상으로 3대가 잘 사는 행복한 평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농산물 7,154톤 수출, 1,400만 불을 획득한다는 목표로 올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창군은 8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출 농산물의 재배 지역을 넓히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닦기 위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 확보한 국비 24억으로 스마트팜 비닐온실 신축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36억 원의 국비 유치로 지열 냉난방 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농가 경영비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시설을 갖춰 수출 유망 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일본에 편중되었던 수출국을 다변화하고자 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대만과 베트남에 파프리카와 토마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평창군의 주요 수출 작물인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은 지난해 69개 농가 60여 헥타르의 비닐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해 농약 안전성, 기준 준수 등 각종 수출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고부가 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5월 말까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도점검반 2개 반을 운영해 인구 밀집 지역과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1차 경고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도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을 통해 18건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평창군은 생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주민들이 내고장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계획인데요. 평창군은 평창읍 두 곳에 불과했던 단속용 CCTV를 올해 상반기 중 대관령면 세 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올림픽을 개최하며 만들어진 포켓식 정차구역을 상가와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행선에 차량을 정차해 차량 교행 불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해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르신들만 참가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투호와 이어달리기, 환궁까지 종목도 다양한데요. 젊은이도 울고 갈 열전의 현장을 윤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써져 있는 표적판에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핀을 던지는 어르신들을 메워싸고 바깥에서 응원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 양궁의 장점을 혼합한 대표적 창시형 종목인 한궁 경기가 한창인데요.
어르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신체의 좌우 평형성을 증진하고 팔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줘 오십견과 치매 예방에도 좋은 항공.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속 호각 소리가 나자마자 집중해서 관역에 양손으로 피들 던지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미 백발백중입니다. 많이 연습은 못했지만은 뭐 여자들이니 팔심은 없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등수에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일 하다 보니까 뭐 별이 저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와서 이건 참 뭐 이런 좋은 그 좀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전 경기도 개최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도에서도 1등하고 또 1등도 한번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 지회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문화를 통해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열리는 대회를 위해 종합운동장에 8개읍면 어르신 1,500여 명이 모였는데요. 한공을 비롯해서 투호와 주사위 던지기 등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에 더해 동계올림픽 기간 열풍을 일으킨 컬링을 새롭게 해석한 영미 짐볼 컬링이 도입돼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자꾸 이제 노인네들이 너무 가정에만 이렇게 집착해서 있지 말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어울리고 서로 화합도 하고 서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잔칫날이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체육대회에 꽂힌 이어달리기가 이어집니다. 어르신 체육대회라고 경기가 허술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 속에 가끔 몸이 따라오지 않아 실수를 해도 관중들은 즐겁게 웃으며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냅니다. 뛰시는 거 보면 아주 잘 뛰어. 그래서 이제 첫째는 목적이 다치질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운 거, 예, 그런 게 이제 단 이제 한 가지가 요소 500m 뛰는 게 그게 조금 힘들지 넘어질까봐, 예, 그래 이제 그런 게 있고 다른 거는 다 편안해요. 백발을 휘날리며 종점을 향해 돌진하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웃음이 뒤섞인 그라운드에는 나이를 잊은 자신감과 행복함이 가득한데요. 여러 경기를 통한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인 어르신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친목을 다지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운동회 하는 기분으로 나왔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아주. 서로가 뭐 농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술 한잔 나누고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겼어도 스포츠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마음만 청춘이란 말은 옛말에 불과합니다. 대한노인회와 평창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올해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와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교육 및 여가 사업에 꾸준히 힘쓸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젊은이들 못지않은 왕성한 체력을 과시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어르신들. 청춘은 달립니다. 해피700 윤재현입니다. 평창군은 5월 말까지 상하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6억 원을 투자해 지동리 별천지 마을의 산나물 축제장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0일 평창읍 사무소에서 사회복지법인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2018년 사랑 이음밥차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는 지난 11일 평창군청에서 2018년도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개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끊어진 동해북부선 철길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해피7의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